자, 시작할게요. 자, 점프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 확률 변수 x가 5보다 작은 자연수의 값을 취하고라고 써있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5보다 작은 자연수의 값을 취한다고 했으니까, 5보다 작은 자연수의 값은 어떤 것들이지? 그치, 1, 2, 3, 4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일단 표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x, p 쓰고 1. 그 다음에 2, 자, 3, 4, 이렇게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뭐라고 줬냐면은,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p x는 k 플러스 1은 5분의 2 p에 x equal, 자, k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그 다음에 k는 뭐라고 그랬어? k는 1, 2, 3 이렇게 얘기했지. 자, 주어졌을 때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p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이런 말이야. 알겠지? 자, 아주 간단한 문제죠, 사실에는. 자, 일단은 p가 1, 2, 3이니까 그냥 대입을 일단 해봐. 알겠지?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돼? 얘는 뭐가 되겠니? p 뭐가 되겠어? x equal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5분의 2 곱하기 p의 x equal 1 이렇게 되겠지. 쉽게 말하면 2에서의 확률값은 1에서의 확률값에다가 뭐를 곱한 거? 5분의 1을 곱한 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X는 뭐? 3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5분의 2 곱하기 P에 X 이퀄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또 어떻게 볼수 있냐면 PX 이퀄 2가 뭐야? 5분의 1에다가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5분의 2 곱하면 25분의 4 곱하기 PX 이퀄 1 이렇게 볼수 있겠지. 이해돼요? 문서 이해돼? 자, 그 다음에 p x equal 4라는 친구는 뭐냐면 마찬가지 5분의 2 곱하기 p에 x equal 뭐라고?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p x equal 3이 바로 이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얘를 곱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125분의 8 p x equal 1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정리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자, x가 1일 때 확률을 지금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그냥 a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알겠지? 그러면 2일 때 확률이 바로 뭐야? a잖아. 거기다가 뭐를 곱한 거 똑같다? 5분의 1을 곱한 거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5분의 2 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일 때의 확률은 다시 뭐란 얘기야? 2일 때의 확률에다가 5분의 1을 곱한 거잖아. 그치? 그거는 1일 때의 확률에다가 25분의 3을 곱한 거 똑같으니까 25분의 4a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4일 때의 확률은, 이게 그대로 오면 되겠지. 1일 때 확률이 a니까 125분의,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쵸? 자, 그러면은 뭐 우리 알다시피 이 아래쪽을 다 더하면 이게 반드시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네. 그래서 뭘로 통분하는 거냐? 125로 우리는 통분을 하겠다는 얘기네. 그러면 얘는 125a가 되고, 얘는 25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럼 뭐가 되겠어? 50a가 될 것이고, 얘는 5 곱한 거니까 뭐가 되겠니? 20a가 될 것이고, 한 번도 안 곱했으니까 8a 이렇게 되겠지. 이 친구가 뭐라고? 1이니까 올라가 버리면은 125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 친구를 뭐 계산을 해주면, a는 125분의 203이 나오네. 125분의 203. 뭐라고? 125분의 200. 아니야, 넘겨버렸지? 자, 얘네를 다 더해봐. 더하면 얼마야? 얘는 7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여기다 더하면 195에다가 8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
203A가 125가 되니까 A는 뭐가 된다? 203분의 125가 돼? 5 이렇게 되겠지. 가능하죠? 자, 근데 문제가 뭐야? 3하고 4일 때 형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만큼을 지금 나에게 뭐 한 거야? 물어본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만큼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냐면은 마찬가지 125 통분을 해버려. 통분하면 뭐가 되겠어? 아까 했듯이 얘는 20a 더하기 8a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125분의 얼마? 28a.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우리가 a를 얼마라고 구했습니까? 203분의 125라고 구했잖아. 그러니까는 얘는 125분의 28 곱하기 203분의 125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뭐 이거 약분 해주고 해주면 답이 7로 약분이 되네요. 7로 약분해보면 얘는 4가 될 것이고 분자는 분모는 7이 14 그치? 7, 9, 63 그래서 29분의 4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이해 다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처음에 항상 이렇게 표를 일단은 만드는 게 중요해. 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확률변수 X가 뭐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처음에 여기서 이제 뭘 확률변수 X라고 그랬냐면 5보다 작은 자연수를 확률변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5보다 작은 자연수 당연히 뭐밖에 없어? 1, 2, 3, 4밖에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나서 이 식은 뭐 주어진 거니까. 그렇죠? K에다가 1, 2, 3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1일 때를 A라고 놓고 보면은 2하고 3하고 4를 다 A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채워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다 더한 게 1이니까 우리는 A가 203분의 125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자,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하고 4를 더한 확률을 구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25분의 28a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125분의 28에다가 a가 203분의 125니까 곱해줘서 정리하면 29분의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적분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분 문제는 은지도 한번 잠깐 보세요. 잠깐 같이 봐요. 자, 두 번째 적분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2에서 4까지야. 일단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자 4까지 쉽게 말하면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모든 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선생님 뭐라 그랬니? 정규분포 역할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실수 전체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난다? 이러한 연속된 직선이나 곡선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줬냐면 이걸 줬어. 자, f 1-x는 f 자, 1 플러스 x 이렇게 정보를 줬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했던 거야.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할 때 이제 했던 건데 이거는 어떤 대칭이냐 x축 그 x equal 1에 대한 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어. 어떻게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얘들아, 마이너스 x하고 플러스 x가 있잖아.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 x하고 마이너스 x가 있으면 뭐라고 얘기? x equal 마이너스 x가 있으면 fx equal f 마이너스 x가 있으면 y축 대칭이지. y축 대칭이 바로 뭐냐면 x equal 0 대칭이야. y축 대칭이 맞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뭐가 추가된 거니? 1이 추가된 거야. 그렇지? 1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얘는 x 이걸 1 대칭이라고 보면 돼. 아니면 간단하게 외울 거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를 2로 나누면 됩니다. 무조건. 얘가 만약에 뭐 2고 얘가 만약에 5다. 두 개 더한 거를 뭐 하면 된다고? 2로 나누면 돼. 그럼 그거에 대한 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어쨌든 이 친구는
x이퀄 1 대칭이다 이렇게 우리는 일단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1부터 3까지는 자, p x1부터 3까지는 두 배하고 똑같다는 거지. 뭐하고? 3에서 4까지에.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없어요. 3에서 4까지의 두 배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가 얼마라고? 4분의 1이다.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랬을 때 0에서부터 4까지의 값. 자, 캐스터는 뭐냐면은, P, 자, 역시 선생님이 등장을 하네요. 영상. 자, 이거 해보라는 말이거든. 그치?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얘들아. 자, 그 X 전체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야. 알겠지? 그렇게 되고, 이러한 조건을 줬어. 얘는 바로 x 이퀄 1이 돼서 뭐라고? 대칭이라고. 알겠지? 그러고 나서 1부터 3까지는 3부터 4까지 두 배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리고 0부터 1까지가 4분의 1이다. 그럴 때 얘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그, 뭐냐, 은지 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풀어줬어. 이렇게 막, 이거 잘안 보이죠? 풀어줬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풀면 어쨌든 좀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이제 푸는 게 좋냐면은, 쌤 봐봐.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자, 일단 얘는 그릴게. 얘가 y야. 얘가 x지. 그러면 얘가 0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자, 얘가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1, 2, 3, 4니까 얘가 4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마이너스, 아니, 1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라? 대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대칭을 이렇게 그려줘. 그러니까, 여기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든지, 여기도 그대로 그려진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면은, 어려워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각각 그 정수 단위로 이렇게 끊어줘, 그냥. 이렇게, 시켜. 이렇게 한 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는 대칭인 거 놔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몇 개의 칸이 만들어집니까? 너희들 눈에 몇개 칸이 만들어져? 여섯 개 칸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맞아, 안 맞아?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자, 얘가 1이야. 자, 얘가 1. 자, 얘가 2. 얘가 아니, 얘가 1이다. Sorry. 2, 3. 얘는 마이너스 1. 자, 1부터 3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3부터 4의 몇 배라고? 두 배라고, 두 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일단은, 1부터 0까지가 얼마라 그랬니? 4분의 1이라 그랬지. 어디가 4분의 1이라는 거야? 즉, 이 칸에 그려져, 채워져 있는 게 바로 뭐라는 얘기니? 4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야, 0부터 1인데. 0부터 1까지가 4분의 얼마라고? 1이야. 얘가 4분의 1.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림이 어떤 그림일지를 몰라. 그치? 어쨌든, 여기서 여기 칸에 그려져 있는 거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어쨌든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4분의 1이 될 확률이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쪽 칸도 얼마가 돼야 되겠니 4분의 1이 돼야 되겠지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이해돼? 4분의 1이야 그러고 나서 얘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냥 A라고 해 그럼 누가 또 A야 얘가 A가 되겠지 얘가 A가 왜? 대칭이니까 선생님, A란 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 2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이 A라는 거야. 이 칸이. 그치? 그러면은, 3에서 4는 어디냐? 3에서 4는 1부터 3까지의 뭐라 그랬어? 반절이라 그랬지. 그러면 1부터 3까지는 바로 뭐냐면, 4분의 1 더하기, 이게 바로 1부터 3까지거든, 이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4분의 1 더하기 4A. 이게 바로 1부터 3까지야. 맞아요? 그러면 3부터 4까지는, 다시, 3부터 4까지는 이거에 뭐라고? 반절이야, 반절. 왜? 두 배가 얘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2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 8분의 1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4a 이렇게 되는 거야. 다 했으니 끝났으니,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냐면은
이만큼의 확률은 뭐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 이 전체 확률이 얼마야? 확률의 합은 1이잖아. 1. 그래 안 그래? 그래 당연히 반절의 합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2분의 1이지 얼마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8분의 1 플러스 4A가 바로 뭐냐? 2분의 1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넘겨버리면 얘는 뭘로 바뀝니까? 4분의 1로 바뀌겠죠. 넘겨서 4분의 2에서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되는 거야. 되니 안 되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는 뭐 통분을 해. 통분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양쪽에 뭐를 곱해줘? 8을 곱해주는 거야. 그냥 편하게. 8 곱해주면 어떻게 돼? 8a 플러스 1 더하기 4a가 8 곱해주니까 뭐가 되냐? 2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럼 우리는 자 12a는 뭐냐? 1이니까 결론적으로 a가 뭐가 된다? 1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1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얘는 4분의 1, 얘는 12분의 1. 됐어? 안 됐어? 자 우리에게 뭘 구하라 그랬냐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쵸? 그러면은 여기 얘하고 얘하고 얘만 더하면 게임은 뭐하는 거야? 끝나는 거가 되겠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니까? 3까지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뭘로 통분하면 되겠어? 12로 통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니? 3. 얘 얼마? 3. 얘 얼마? 1. 그래서 얼마가 잠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됐어요? 이것이 쉽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별거 없어. 진짜 이런 문제.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뭐 쌤은 이제 막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많이 풀어봤잖아. 제일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그래프를 딱 주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1 단위로 모아가지고 칸을 끊어서 각각의 뭐를 하면 되는 거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확률의 합은 얼마니? 1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칸을 하나의 미지수만 써가지고 나타낼 수 있으면 그거의 합은 무조건 뭐니까? 1이니까 그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디어가. 알겠지?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보면은 자 점프 세 번째 문제. 나머지 이제 모두 풀어. 이번에 이렇게 풀기 좀 편하게 선생님 손대주려고 보라고 했던 거야. 자, 점프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선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 x가 자 쉽게 말하면 x의 평균이 a란 얘기네. 그렇지? 그 다음에 x 제곱의 평균, x 제곱의 평균이 바로 뭐라고? 2a 플러스 3이야. 자, 2a 플러스 3. 아, 선생님이 뭐 계속 얘기했지만 평균이라는 거는 괄호 안에 있는 걸 평균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는 x의 평균이 되는 거고 얘는 x 제곱의 평균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문제는 이선확률 변수 뭐 자, 퀘스천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2x 이거의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표준 편차. 이거에 뭘 구하라고? 표준 편차. 그러면 이거의 표준 편차 시그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럴 때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죠. 평균은 그대로야. 원래 평균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리고 분산은 원래 분산에다가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에 뭘 하라고? 제곱을 해서 곱하면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에다가 x 앞에 있는 개수에 뭐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 결론적으로 2 곱하기 시그마 x를 구하면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어쨌든 이거의 최대값. 자, 구해봐. 이런 문제네. 자, 볼게요.
일단은 이제 이 문제에서 아 이거는 원래 시그마에다가 x 앞에 있는 이거의 절대값이니까 2만 곱하면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건 바로 뭐다? 원래 값 시그마만 내가 구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볼게요. x 평균이 나왔고 제곱의 평균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분산 공식이 있었는데 분산 공식이 바로 뭐였냐면은 x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바로 뭐였어? 분산이었지. 그치? 분산은 바로 뭐냐면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바로 분산이야. 그런데 우리 여기서 뭐 알려줬냐면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가 2a 플러스 3이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그랬어? a라고 했잖아.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지. 결론적으로 vx라는 것이 뭐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뭘 구하냐? 원래 x의 시그마를 구해야 되니까 시그마 x라는 거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란 말이야. 근데 분산이 지금 이거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시그마는 바로 루트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이게 바로 원래 시그마 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내가 구하려는 거는 원래 시그마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원래 시그마 x의 시그마 값의 표준 편차의 최대값을 구하고 거기다가 2만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 볼 필요 없어요, 선생님은. 자, 이것이 몇차 함수야? 2차 함수지. 2차 함수니까 당연히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뭐 만들면 돼? 표준형 만들면 돼. 고민 1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 형태인데 최대 최소값을 내가 알고 싶어. 그럼 무조건 뭐 한다고? 표준형 만든다고. 자, 표준형 만들어 보면 루트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네요. 그래 안 그래? 얼마가 필요합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필요하죠. 플러스 3. 되겠어? 완제 만들어 주는 거니까. 자, 루트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1 제곱 되는 거고 얘는 밖에 나오겠죠? 그럼 플러스 뭐가 되겠니? 4 이렇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a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4인데 루트 4가 되겠지. 그럼 2. 루트 4지. 결론적으로 원래 자 시그마 x의 최대값이 바로 뭐라고? 2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가능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냐? 원래 시그마에 2를 곱해준 값이니까 답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거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는 공부를 진짜 안 한 친구야.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야.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야. 왜? 일단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의 표준편차 최대값이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러면 얘는 변형된 분산이야. 변형된 분산. 변형된 분산에서 평균은 그대로 분산은 x의 제곱을 곱해주는 거고 표준편차는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의 표준편차라는 걸 결론적으로 원래 거의 시그마에다가 x 앞에 있는 개수를 절대값 씌워주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시그마 x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러고 나면 이제 당연히 이 x가 나오고 x 제곱의 평균, x의 평균과 제곱의 평균이 나오면 우리가 시그마를 구하려면 당연히 어떤 공식이 나와야 돼? 이 분산 공식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 이것도 뭐 익히 머릿속에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분산은 x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구하면 된다, 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뭐 x 제곱 여기 와 있고 평균 와 있으니까 분산은 바로 이런 식이 되는 거고 분산이 이렇게 되니까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시그마는 바로 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한 겁니까? 표준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 봤더니 아 시그마 x는 얼마가 최대값이다? a가 2일 때 그치? 얼마? 루트 4니까 2가 최대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가 구하는 건 그거의 두 배니까 4가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다. 됐어요? 다음 문제. 아, 다음 문제는 교과서 94쪽 문제 2번이라는데 교과서 94번 문제 내가 몰라요. 가져와서 물어보세요.
내가 몰라 교과서 94번 문제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 가지고 안 물어보면 나는 못 알려주니까 꼭 가지고 와서 물어보세요. 자 다음 문제. 자 주머니 속에 1, 2, 3, 4, 5의 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다섯 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으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시행을 한다. 이와 같은 시행을 25회 반복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만 딱 들어도 얘는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항분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항분포. 자, 여기냐면 시행 자체가 어쨌든 뭐 좀 상당수 뭐 몇십 번 이상 되면 이항분포야. 자, 그랬을 때 꺼낸 세 개의 공에 적힌 수 중 두 수의 합이 나머지 한 수와 모한 경우 같은 경우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뭐라고 하자? X라고 하자. 그럴 때 확률 변수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그런 얘기야. 뭐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되고 감도 안 오고 그쵸? 자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은 자 정리해보면 25회 했다고 얘기했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 선생님은 25회 정도 했다라는 걸 가지고 선생님 어떤 힌트를 가졌어? 아예 이항분포다. 뭐라고? 이항분포. 이항분포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어떻게 쓰니? B. 여기 뭐가 옵니까? N이 오죠. N. E, N, P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니까 N이 뭐야? 25. 25가 되겠다. 그 다음 여기는 뭐가 와? P가 와, P가. P는 바로 뭐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을 말하는 거야. 네. 알겠지? 근데 문제에서 뭘려고 했냐면은 살짝 주머니에 공이 뭐가 있습니까? 1, 2, 3, 4, 5라는 공이 다섯 개가 있어. 그 중에 몇 개를 꺼낸다고? 세 개를 꺼내서 두 수의 합의 나머지 하나하고 뭐가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알겠지? 일단 그러면은 자 확률 P는 생각을 해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일단은 전체 경우분의 문제에서 요구한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 확률이라는 게. 그럼 전체 경우는 바로 뭐가 되냐?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꺼내는 거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꺼내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53 되겠지. 그렇죠. 53. 그래서 10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분자는 뭐가 와야 돼?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걸 말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은 바로 뭐야? 세 개를 꺼냈는데 제일 큰 거 하나 말고 나머지 두 개가 제일 큰 수하고 뭐 하면 된다고? 같으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라는 거야.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자, 봐봐. 제일 큰 수를 우리가 5라고 한번 해보자. 제일 큰 수. 제일 큰 수를 5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면 되겠어? 1, 4. 그렇지. 1, 4가 나오거나 또는? 2, 4.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지금 몇 개가 있어? 2개. 두 가지가 있네. 선생님, 4일은 안 됩니까? 4일은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4일은? 1사하고 4이라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그렇지. 같이 뽑으니까. 만약에 순서대로 뽑으면 4, 1도 당연히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순서대로 뽑으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OP4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선생님 같은 거 사실 이 문제 낸다? 어떻게 내냐? 단어 하나 바꾸면 돼. 뭐가? 동시에라는 걸 뭘로? 순서대로만 바꾸는 거야. 그럼 애들은 답을 다 뭐라고 쓰겠어? 이 답이 160이거든. 평균적으로 다 쓰겠지. 문제 보지도 않고. 왜? 다 똑같거든. 한 단어만 달라. 뭐 동시에가 아니라 순서대로만 다른 거야. 그럼 답이 틀려져. 어쨌든 얘는 지금 동시에이기 때문에 53, 즉 조합 개념이 되는 거지. 그리고 1, 4와 4일은 뭐하다? 같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자 제일 큰 게 4야. 그럼 4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 거 아니더라? 1, 3. 또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뭐 2 더하기 2도 되지만 2라는 공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는 공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이 나오는 경우도 1, 2,
이 이렇게 했겠지. 그래 안 그래? 전체적으로 자 문제 조건에 맞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니? 네 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오는 거니? 4. 4가 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률은 바로 뭐냐? 5분의 2가 내가 원하는 확률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일단 25에 했으니까 25 나오고 여기는 뭐가 오냐? 5분의 2가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x제곱의 평균이야. 뭐라고 얘들아? x제곱의 평균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제곱의 평균은 어디서 등장했었던 거야? 어디서? 분수한 구하는 시에서 등장을 했었던 거지. 다시 어디서 등장했다고? 분수한 구하는 시계에서. 그래서 이런 식을 먼저 아직도 안 외운 친구들은 정확하게 빨리빨리 외워야 돼. 그래야 눈에 보여. 자, 분산이 뭐냐면 조금 더 됐지만 분산이 뭐냐면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뭐를? 제곱을 빼는 게 바로 분산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식비장 조금만 하면은 이 친구만 넘기면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구하는 거 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 안 그래?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아 여기를 가지고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 구하고 그래서 식에다가 대입해서 풀면 되겠네.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항분포. 이항분포니까 우리가 뭐 분산 표준편차 분산 아니 평균이나 분산 구하는 거 어려우시고 정말 쉽죠. 자 그럼 평균부터 구해볼까?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두 개 곱하면 평균이야 그냥 NP 그치? 그 얼마니? 자25 곱하기 5분의 2니까 뭐가 되겠어? 10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분산은 뭐냐? 분산은 여기서 구한 10에다가 즉 평균에다가 1 빼기 P 즉 5분의 2 빼니까 5분의 얼마? 그치 3 곱해주면 뭐가 되겠어? 6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됐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리 와서 자 얘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분산에다가 6에다가 평균의 제곱 평균이 10이니까 제곱하면 얼마예요? 100. 답은? 106. 106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짚어주면 n이 25에다 라고 나왔으니까 아 이항분포 쪽으로 내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팁이 뭐냐면 x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렇지?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는 이 분산식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는 아 이항분포로 가서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쪽으로 모아야 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항분포는 n, p, n, p잖아. 그렇지? 그래서 n은 뭐 25 금방 나왔고 이 p 구하는 게 이제 조금 여기서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지? p는 바로 주머니수에 5개 보이는데 3개를 꺼냈을 때 제일 큰 거 하나와 나머지 두 개가 합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냥 5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4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3이 되는 경우 따져보면 되고 분모는 당연히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꺼내는 거니까 53, 10, 52니까 10이 되겠지. 10분의 3, 5분의 2가 돼서 여기가 5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평균은 두 개 곱하는 거 NP죠. 분산은 NP에다가 1 빼기 5분의 2, 5분의 3 곱한 거. 그치? 그래서 이것만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게임은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복습 열심히 해보세요.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보면 이제 그 점프 문제. 네.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연속 확률에서 X와 Y 있잖아. 그거는 쌤이 볼 때는 문제 5주 같아. 쌤은 능력이 없어서 이 정도 조건만 가지고는 못 구해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선생님 들어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 생각할 때는 조건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제 정규분포 문제 두 문제 남았네요. 확률변수 x는 평균이 n이고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자 n 하고요 평균이 m 표준편차가 5에 자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확률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n이 자연수일 때 17에서부터 18까지의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자 문제는 p 확률 17부터 x가 어디까지? 18. 자 17부터 18까지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네. 자 그리고 이제 준게 뭐냐면은 가가 F10 F20 이거 뭐 아까 왠지가 풀면서 했던 문제죠. 이거 수능에 나왔던 평가에 나왔던 문제예요. 모의고사 그 평가 문제 그대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거의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네. 그러면 정규분포 문제는 얘들아 뭘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냐?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야. 뭘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고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m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f12 있고 f 뭐가 있어? 20이 있어. 그치? 그러면 f10의 확률이 f20의 확률보다 뭐하다고? 크단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F10은 뭐 예를 들면 얘를 만약에 10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F20은 이 정도 돼야 돼. 쉽게 말하면 10에서의 값이 20에서의 값보다는 뭐하다는 거야?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10이 20보다 크다는 얘기는 10의 값이 평균에 더 모아다는 거야? 가깝다는 뜻이야. 알겠지? 다시 10이라는 값이 20보다는 평균에 더 모아다? 가깝다 그 뜻이라고. 크다라는 거야. 왜냐면 평균이 제일 크잖아. 그래 안 그래? 평균에 가까울수록 뭐한 거야? 큰 거야. 평균에 멀을수록 뭐한 거야? 작은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아 10이 20보다는 뭐하다? 크다. 즉 약간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자,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더하는 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30이죠. 더하는 거를 뭘로 나눠? 2로 나누는 거야, 그냥. 이건 약간의 문제 풀이 방법이야. 자, 두 개를 쳐서 2로 나누는 게 얼마가 되니? 15가 되겠지. 쉽게 말하면 여기서의 한 칸 한 칸은 다 뭐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얘들아. 알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이야? 10칸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값 이렇게 해보면 아 이 여기 값이 바로 뭐가 된다? 15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m이라는 거는 15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다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칸수는 뭐 하다고 얘들아? 같단 말이야. 같다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10이 당연히 더 가깝잖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아, 두 개를 더한 거를 2로 나누는 거야. 우리가 뭘 구하는 거야? 이거와 이거의 가운데 값을 구하는 거지. 그냥 중점을 구하는 거지. 그럼 이 가운데 값보다는 평균이 더 뭐하다는 얘기야?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4하고 20이거든? 얘가 4면 얘가 22 정도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22가 크다라는 거는 22가 4보다는 평균에서 뭐하다는 거야? 가깝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자,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6이죠. 이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4. 누가 더 평균에 가까워야 된다고? 그런 경우 이거 두 개의 가운데 값은 평균보다 뭐 해야 돼? 앞쪽에 있어야 돼. 즉, 이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즉, 평균보다는 앞에 있어야만이 같아지는 거니까. 평균은 여기니까 그러면은 22까지가 더 모아고 짧겠지. 4까지가 더 모아고 길고. 알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m이라는 거는 누구보다 15보다는 크고 13보다는 뭐하다? 작다. 이렇게 m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m은 평균은 얼마가 되냐? 14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알겠어요? 뭐 이해가 되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뭐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두 개 더해. 그리고 2로 나눠? 그럼 얼마야? 15야. 자, 두 개 더해. 그래서 2로 나눠? 그럼 얼마야? 13이야. 그러면 어쨌든 뭐 작은 거 큰 거 사이 생각하면 돼, 그냥. 알겠지? 물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어쨌든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거에 평균을 구하고 두 개 더한 거에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럼 m이라는 거는 그 두 수 어디 있어야 된다?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고 나서 이거를 지금 구하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 이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정규분포인데 정규분포인데 우리에게 뭐를 줬습니까? 표준연기분포표를 줬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표준연기분포표로 하려면 우리가 뭘 시켜야 돼? 시켜야 돼. 표준화를. 뭘 시켜야 된다고? 표준화. 표준화를 우리가 어떻게 시켜? 표준화. 표준화는 우리가 Z라고 하는데 Z는 어떻게 시킵니까? 어디에서? 결량에서 평균을 빼고 뭘로? 시그마로 나누는 게 바로 표준화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결량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되냐? 자, 봐봐. 이것도 제가 다 했던 거야. 자, 일단은 X를 먼저 뭐로 바꿔줘? Z로 바꿔줘. 뭐로 바꿔줘? Z로. 그러면은 X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얘가 바로 얘는 X, 얘는 X. X를 했으니까 그치? X. 그러면은 이쪽은 뭐가 되냐? 17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14를 빼는 거지. 평균이 뭐니까? 14니까 14를 빼고 얘가 뭘로 나누는 거야? 5. 표준편차가 뭐라 그랬으니까? 5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야 그냥. 이렇게 보면 어떻게 뭔가 복잡하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몇 번을 해보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자, 이쪽 어떻게 되겠어? 18에서 14를 빼고 뭐가 되겠어? 5 되겠다는 얘기네.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3을 5로 나누니까 0. 얼마? 6. 얘는 0. 얼마?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0.6에서 0. 어디? 8 사이라는 얘기니까. 자, 다시 이런 얘기죠. 자, 표준연기 분포를 바꾸면은 이 가운데가 얼마입니까? 가운데가 0이에요. 네. 알겠니? 자, 그리고 0.6, 0.8이니까 자, 여기를 0.6이라고 하고 얘를 0.8이라고 한번 해보면은 바로 이 값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표에서 0.8, 표에 있는 0.8이라는 값은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넓이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표에서 0.6이라는 값은 여기에서부터, 0에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말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0.8의 값에서 0.6의 값을 모아면 돼? 빼면 됩니다. 자, 그럼 0.8의 값은 얼마예요? 그치, 0.288이 되겠죠. 네. 그쵸? 자, 그 다음에 0.6의 값은 얼마야? 0.226. 0.226이 되겠지. 자, 0. 뭐라고요? 아니, 0.8이? 288. 그 다음에? 0.226.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겠니? 0.062. 얘가 바로 답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괜찮죠?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 잘 좀 이해하시고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